너무 재밌는 김국진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아, 뭐, 뭐지? 아니, 굉장히 제가 생활할 때는 한 세 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면이에요. 어떤 게 이렇게 귀여워요? 씨. 근데 왜? 처음에 당황했어요. 뭔데요?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딱 가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뭐 뽀뽀 한번 하면 이거 간식 주고 뽀뽀 한번 하면서 이렇게 간식 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좋게 갔어요. 근데 갑자기 강아지랑 뽀뽀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강아지 뽀뽀 얘기를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40분 동안 앞만 보고 가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한 2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주제로 넘어가려고 아, 네. 주제 정하시고 그러다가 아, 뭐 불청이 이제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한 곳에 도착했어요. 40분인가 50분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 강아지 뽀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섰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뽀뽀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50분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네. 이제 김국진 씨가 그래 너는 강아지랑 뽀뽀해도 돼.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오곤 하죠. 그게 세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한 시간 걸렸어요.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간접 키스거든요. 대단하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쁘지만. 너, 내가 비서실장으로 지지가 딱 들어간다. 그게 오빠의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귀여운 면이에요. 보니까 내가 진상이네.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니까. 점잖은 사람이지, 점잖은 사람. 김국진상.